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89페이지 하단부에 가보시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이 있으면서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당권 등기를 안 하고 그냥 전세권 등기하고 돈 빌려주기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입니다. 판례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춰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자, 이 말은 뭐 읽어드리긴 했는데 그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보통은 돈 빌려주면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약속했냐면 전세권 등기하기로 약속했어. 그럼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들은 그 전세권을 담보물권의 성격을 좀 이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전세권자로서 용익물권으로서 이걸 이용하려면 그걸 인도받아서 거기 들어가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얘들은 돈 빌려주고 그걸 담보할 목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물건 자체는 인도받지 않았어요. 이사를 들어가지 않았어. 그냥 돈 빌려주고 전세권 등기 해버린 거야. 저당권 등기 대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경매를 들어갔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들이 걸고 넘어진 거예요. 왜 걸고 넘어졌냐. 이 전세권 등기 뒤에 있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전세권 등기가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있잖아. 그럼 내 앞에서 배당 받아간단 말이지. 근데 요놈이 무효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좋아, 무효면. 그렇잖아요. 요 놈이 무효면 내 순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전세권 그러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살아. 요것들 가만히 보니까 그냥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요걸 한 거야. 그럼 이거는 전세권의 원래 목적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전세권 등기는 무효다라고 지금 주장한 거예요. 그럴 때 판례가 하는 얘기, 전세권의 성격은 용익물권의 성격, 그러니까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뜻이고, 담보물권의 성격, 이거는 채권을 담보하는 성격이다.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런데 지금 한 계약은 뭐냐면 이걸 이용하고자 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하고자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인도받지 않고 전세권자가 저당권자처럼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전세권 성립 요건에 물건을 인도받아야 되는 게 필수다라는 말이 없어, 민법에.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이 돼 있는데 물건을 반드시 전세권자가 이용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전세권 등기 해놓고 그 물건을 이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전세 물건 자체를 갑의 물건인데 을이 전세권을 얻었어.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해야 될 그럴 의무는 없다 이 얘기야. 법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경우에 요 목적으로만 전세권 등기를 했어도 전세권 인정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저당권처럼 이용해 먹은 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서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씁쓸하게 그냥 집에 간 거지 뭐. 그렇죠? 무효가 됐으면 좋았었는데. 자, 그래서 판례 세 번째 고액이고요. 넘어가셔서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판례가.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왔다가 해요. 그럼 전세권만 딱 놓고 보면, 자, 여기서 계약했어요. 여기에서 존속기간, 여기까지 해서 존속기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동하는 전세권이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 중에 용익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주로 이용되는 겁니다. 물건 이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계약기간 딱 끝나죠. 존속기간 끝나죠. 이때부터는 용익물권의 성격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신 뭐가 나오느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 채권이 생기잖아. 그걸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의 성격이 비로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 그러는데 시간 순서로 계속 이렇게 늘려서 개념을 좀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관련된 판례, 아까 법조문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자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동일인 상태. 자 다른 거 기억 안 나도 좋아. 법정지상권 그러면 항상 동일인. 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동일인. 아시겠죠? 전세권이 설정될 때 동일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라고 얘기하려면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안 존재해도 돼요? 존재해야 뭔 동일인 얘기를 하지. 그렇죠? 현존해야 돼요. 자 현존하는 상태에서 동일인이고 소유자가 이 상태에서 건물이든 토지든 거기에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뭔가 이렇게 설정이 되거나 아니면 주인이 달라지거나 그렇게 설정됐다가 주인이 달라지거나 그냥 주인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법정지상권 내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치권 관련된 판례 유치권 관련돼서 규정을 봅니다. 자 유치권은 담보물권입니까 아닙니까?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에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이 아니에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에요 아니에요? 담보물권이 아니야?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에요 아니에요? 자 82페이지 자 82페이지 부동산 물권 민법 개괄 제한 물권의 담보 물권 자 거기를 컨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유치권은 담보 물권. 제가 항상 이렇게 민법에 나와 있는 물권 얘기할 때 어떤 순서로 얘기해요? 소유권, 점유권, 제한 물권. 제한 물권 중에 용익 물권, 담보 물권. 용익 물권의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그다음에 담보 물권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치권은 어디 있어? 담보 물권에 있죠. 자, 유치권은 자, 담보 물권입니다. 저당권도 담보 물권이죠. 저당권은 당사자들이 약정에서 저당권 등기합니까?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등기합니까? 법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합니까? 당사자가 약정해가지고 등기하니까 성립합니까? 그래서 굳이 이름 붙이자면 약정 담보물권이에요. 저당권은. 그럼 유치권은? 당사자가 약정해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시계 수리 같은 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시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점에 갔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다음날 찾으러 오래. 다음날 찾으러 갔어요. 수리비가 10만 원이래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얘기합니다. 시계 먼저 내주세요. 내일 내가 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리점 주인이 시계 내준다 안 내준다? 요즘같은 갑박한 세상에 안 내주죠 당연히. 언제 봤다고 내주겠어? 그렇죠? 시계가 근데 자기 거야? 시계 수리점 주인 거예요? 내 거잖아. 내 걸 그 사람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한 적 있어요? 고쳐달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 고쳤으면 내줘야지. 다 고쳤는데도 제가 수리비를 안 가져오면 계속 가지고 있을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고쳐달라고만 했어. 아시겠죠? 그러면 또 그 시계 수리점 주인이 내가 이거 고치긴 고치는데 수리비를 청구했을 때 네가 수리비를 안 주면 수리비를 가져올 때까지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도 되냐? 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당사자간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중요한 건 수리점 주인이 그 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위해서?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수리비 지급 청구권이라고 굳이 이름 붙일 수 있겠죠. 수리비 지급 청구권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권이 성립된다. 이때 당사자 간의 이 유치권 성립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정도 없습니다. 법의 규정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법정 담보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치권은 약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법정 담보물권. 자, 유치권의 내용 한번 보세요. 320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지금 시계 수리 다 했어. 그러면 수리비 지급 청구권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나중에 발생한 거예요? 지금 행사할 수 있잖아. 그렇죠? 지금 행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변제기에 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치권을 안 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채권이 변제기에 달해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치권의 불가분성 얘기하는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22조 보시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경매 청구권이 있다 없다?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저당권자는 경매 청구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유치권자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요. 지금 이 조문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알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없다? 우선변제권 없다예요. 유치권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2항에 보시면 정당한 이유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물건 자체를 직접 자기가 처분해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채권을 변제할 수도 있어요. 대개 보면 자, 유치권은 동산물권입니까? 부동산물권입니까? 동산. 네? 유치권은 동산물권이에요? 부동산물권이에요? 부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고 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어요.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등기되지는 않습니다. 점유가 성립 요건이고 공시 방법이에요. 자, 유치권은 부동산에도 가능하고 동산에도 가능합니다. 대개 보면 부동산의 유치권자는 대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하는 경우로 많이 가고요. 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들은 대개 이런 간이 변제, 충당 이런 쪽의 내용들로 많이 갑니다. 자, 그다음에 과실 수취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자, 우선 변제권은 없는 대신 과실 수취권 이걸 가지고 바로 그냥 수익을 취해 가지고 자기 채권 먼저 충당해 버릴 수 있는 이런 강한 힘이 있어요. 유치권은. 그다음에 유치권자의 선관은 뭐 지금 어쨌든 간에 남의 물건을 지금 유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남의 물건을 유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남의 거니까 그냥 함부로 해? 남의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로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상환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유치하는 동안에 그 물건을 유지하는 데 비용을 들였어. 저번에 제가 고양이하고 개 얘기한 적 있나요? 고양이하고 개 얘기한 적 있어요. 고양이한테 지금 핥혔어. 그럼 치료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당이 떨어지셨습니까? 왜 이렇게 표정들이 좀, 어? 식사할 때가 됐나요? 자, 지금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죠? 예? 한 시간 더 남았어요. 힘냅시다. 이 말이 막 그냥 지옥의 말처럼 들리죠? 바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 유치권자는요. 자,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하고 고양이를 몰고 가던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그 고양이가 내 옆을 지나가다가 나를 핥혔어요. 치료비 받아야 되잖아. 전화번호 받고 헤어지면 전화해보면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야. 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그거 몇 푼 한다고 그 저기 집 찾아가지고 저당권 등기하고 이러고 언제 그러고 있어. 그렇죠? 이럴 때 그 고양이를 딱 잡아서 유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치권이에요. 개를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결련성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그랬으면 고양이를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고양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왔어요, 고양이를. 치료비 줄 때까지 보관하기로 하고요. 근데 고양이가 이게 생물이잖아. 박제도 아니고. 먹고 싸고 할 거 아니야. 밥 줘야지. 근데 이 치료비 준다는 사람이 뭐 일주일, 이주일이고 연락이 없어. 계속 사료를 줬어요. 사료. 자, 이건 뭐예요?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필요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생돈 들어간 거 아니야. 이 돈하고 치료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억울하지. 그래서 이런 건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필요비를 드렸을 때. 그런데 유익비를 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유익비하고 필요비 개념을 여기서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주로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발생합니다. 저게 그럴 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물건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그 물건에 뭔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러면 고쳐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들어간 비용 이런 걸 청구하는데요. 이런 비용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두 가지만 유의미해요. 의미가 있어. 유익비하고 필요비하고 유익비라고 합시다. 필요비, 유익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임차인이 예를 들면요 살고 있는데 지붕에 비가 새. 비가 막 샌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임차인이기 때문에 비가 새는 집에서 살면 집주인한테 이거 비가 안 새는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그 집을 잘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임대인의 채무는 그거예요. 그런 행위를 해야 돼. 근데 지금 비가 새잖아. 그럼 이건 누가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고쳐줘야죠. 그렇다고 임대인이 비가 오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고치라는 건 아니고, 물론 전문가를 불러다가 고치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 이 얘기야.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지불해야 될 돈이잖아. 그렇죠? 어쨌든 지붕에 비가 새는데 이걸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요 필요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 집을 위해서 이 돈은. 그러면 그 돈을 집주인이 내야 되는데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집주인이 일단은 당신이 내시오, 나중에 정산해 주겠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냈어요. 그러면 그 저 필요비 나중에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렇죠? 그래서 대개는 그럽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나갈 때 줄게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계약기간 끝나고 나갈 때 자, 저 돈 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보증금만 딸랑 가져온 거야. 어, 이건 말이 다르잖냐. 수리 이거 줘야지, 필요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 지붕 수리가 100만 원 들었어. 100만 원. 이걸 임차인이 냈단 말이야. 이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안 준단 말이죠, 지금.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임대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이 집을 돌려줘야 될 이 의무 사이는 동시행 관계 있다고 합니다. 동시행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간에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필요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죄로 집을 안 비워줘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치권 행사죄로.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건요, 이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좀 알긴 아는데 좀 어설피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임차인인데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내줘. 지금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안 내주는 거야. 그 임대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보증금을 안 주니까 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때문에 이 집 유치하겠다. 나 유치권 행사하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치권 행사.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권 때문에 유치권 행사한다.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 왜? 보증금하고 집하고 결연성이 있어 보이거든. 그 집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거든. 근데 판례는 관계가 없다고 그럽니다. 결연성이 없다예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 때문에 유치권 행사한다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집을 계속 유치하고 있을 수 있는 힘은 뭐로 유치를 하느냐? 동시행 항변권 가지고 유치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보증금 반환하고 집을 돌려줄 의무 사이에는 동시행 관계라며. 그렇죠? 그럴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면 뭐라고 얘기한다? 보증금 안 내주면서 나가래. 그러면 임차인은 난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너와 나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네가 하지 않는 한 나도 하지 않겠다. 즉 집을 돌려주지 않겠다. 이게 항변이에요. 이걸 우리가 동시행의 항변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변권 행사. 그렇게 해서 안 나가면 되는 거지. 유치권 행사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어. 또 집주인이 또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어쨌든 필요비라는 게요. 그 물건에 꼭 필요한 돈이야. 그래서 그 물건에 들어간 만큼 청구하고 그 물건에 들어간 만큼 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익비는 좀 얘기가 달라요. 유익비는요. 그 이 돈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물건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물건의 값어치를 객관적으로 가치를 높여놓은 데 들어간 돈. 이게 유익비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 이 건물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란 말이야. 10억. 값어치는. 그런데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2억의 값어치가 있대. 2억에. 평가가 2억이 더 나와.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는 5천만 원이 들어가요. 5천만 원만 드리면 가격이 2억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럼 1억 5천만 원 더 버는 거잖아. 그렇죠? 그럴 때요. 자, 엘리베이터가 이 건물에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5천만 원은 필요비라고 할 수는 없어. 그렇죠? 하지만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2억이 더 올라갔다는 건 누구 주관적인 가격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2억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있을 때는 어떻게? 값어치가 더 올라갔잖아. 객관적으로. 누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익비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데 들어간 돈을. 그래서 비용상환청구권은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그 물건에 필요비를 들였다. 그 물건에 유익비를 들였다. 근데 그것을 원래 내야 될 사람이 아직 안 주고 있다. 그럼 그 물건을 유치한다. 유치권 인정해 줍니다. 제가 첫날인가 두번째 날인가 언제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유치권 성립할 때요. 뭐 복잡하게 할것 없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유치권이 쉽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약정에서 생기는 유치권은 아니지만 법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유치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경매에서 주의해야 될 경우는 자 채권과 결련성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인정되는 채권들은 크게 보면 공사대금 채권하고 이 비용상환청구권이에요. 필요비 상환청구권 아니면 유익비 상환청구권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한다? 인정해줘요. 유치권. 공사대금 받을 게 있는데 그걸 안 준다? 그래서 그 물건을, 그 건물을 유치한다? 유치권 인정해줘요. 그 외의 경우에는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실전에서는 주로 어디서 문제가 많이 되냐면 상가 점포 같은 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돼요. 유치권 신고라는 건 이제 합니다. 점포에서 대개 보면 이제 음식점 장사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자, 음식점이라는 게 그냥 책상이 아니라 이거 책상하고 의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 삼겹살 집이라도 하려면 주방이 있어야지. 그렇죠? 주방. 그 주방 시설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또 인테리어 좀 하면 비용 장난 아니죠. 거기다 심지어는 권리금까지 지금 얹어주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증금, 정작 보증금 얼마 안 해요. 월세 일단 세고. 보증금 얼마 안 하는데 그 외에 들어간 돈. 시설비, 권리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지. 그러면 그 점포 경매 들어가면요. 요 임차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받아가지고 보증금 얼마 챙기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그 들어간 투여된 그 돈을 지금 어떻게든 건지고 싶은 거지. 시설비, 권리금 이런 거. 그래서 권리금 가지고도 분쟁이 많아요. 그다음 시설비 가지고도 당연히 분쟁이 많고요. 그럴 때 권리금은 지금 철저하게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판례가.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작년 재작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되죠.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거는 곧 바로 직전 거야. 그래서 이 그 내용이 없는데 지금 권리금 규정 들어간 거는요. 우리 경매에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게끔 규정이 들어갔어요. 뭘 보호를 해줬냐면 평상시에 보호를 해준 거야. 평상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A가 갑의 건물에 들어갈 때 권리금을 앞에 있는 임차인한테 내고 들어가요. 되게. 그럼 A는 나중에 자기가 나갈 때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 때 그 사람한테 받아서 나갈 생각이지.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권리금이라는 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권리금을 평상 이게 판례가 인정을 안 해준 게 뭐냐면 집주인, 건물 주인한테는 그런 의무가 없다야. 권리금에 대해서는 일절 의무가 없다. 심지어는 계약서에 임대인도 앉아 있고 전 임차인도 앉아 있고 이번에 들어갈 임차인도 앉아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다가 권리금에 대해서는 뭐 권리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조문까지 이런 약속까지 특약까지 넣었어. 그리고 실제로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새로 임차인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 자기 나가야 되는데 권리금 받을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집주인 보고 내라고. 왜? 특약이 그렇게 했잖냐. 집주인이 아니다. 나는 그거를 내가 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다음 사람한테 권리금 받아가는 건 내가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협조하겠다. 응? 네가 뭐 누구 데려와서 임대차 계약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계약해주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의미로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내줄 수가 없다 이 얘기지. 둘이 백날 싸우면 뭐래. 그래서 법원에 갔어요. 판사님도 해석을 임대인하고 똑같이 한 거야. 뭐라고? 임대인이 그렇게 쓴 거는 권리금을 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차인이 누군가한테 권리금을 받는 걸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 판례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판례는요. 건물주를 지켜줬어요. 건물주에게는 권리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쪽으로 쭉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이런 권리금 이런 문제를 좀 보호하겠다고 조문을 넣는데 그 조문을 읽으면 가관도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역시 집주인은 권리금을 내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판례 취지가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럼 판례 취지가 또 뭐라고 그랬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하지 않고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 돈을 내줄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게 판례 취지예요. 그걸 조문으로 그대로 해놨어. 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판례로도 다 해오던 거야. 조문 읽어보면 웃겨요. 임대인은 방해하지 않는다. 방해하지 않는다. 그 임대인 방해하나 안 하지. 대신 전처럼 악덕은 좀 사라지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집 임대인들 중에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면 그렇죠. 그리고 권리금이라는 게 솔직히 그 권리금의 그 개념도 참 애매한데 대개 있던 어떤 영업권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했을 때 이제 조금 권리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권리금이 있어야 바꾸는 거 한단 말이야. 그 못하게 하려고 이제 계약 이렇게 할 때 도와주지도 않고 그 임차인 오면 아, 나 그 사람 싫어. 그 사람하고 계약 안 할래. 그럼 이게 서로 여러 데려다 줘도 다 싫대. 말로는 데려오라고 하면서. 응?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사라질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조문들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거부하지 말라 뭐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요거를 이 권리금을 경매에서 건물이 경매 들어갔을 때 권리금을 보증금처럼 우선 변제받고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매에서 그닥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정도인데 어쨌든 이 상가 건물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보증금보다는 그런 돈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임차인들이 점포가 경매 들어왔던 통지를 받으면 뭐 하냐면 유치권 신고들부터 해요. 막 와서 법원에 와서. 그럼 법원에서는 유치권 신고 들어오면 그냥 받아줘요. 접수기에서. 그리고 그 대법원 그 사이트 법원 사이트에 이렇게 공고하고 올릴 때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고 써서 올려요. 그 물건에 대해서. 조심하실 건 이건 유치권 신고가 있다는 얘기지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판단은요. 등기부에 등기도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결국은 언제 판단되냐 그러면 명도 소송 붙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낙찰자가 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판례가 판사가 얘들이 그 점유하게 된 요건을 이제 다 따져봐요. 얘들이 입증을 해. 그래가지고 이게 결련성하고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 그러면 유치권 인정을 해주고 아니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 그때 가서 최종 판단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그때 최종 판단할 때 뭘 요건으로 판단하느냐 뭘 기준으로 유치권이 있다 없다 하느냐 그걸 이제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아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유치권을 왜 주장하는지를 딱 보면 이게 유치권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럴 때 판례는요, 아까 얘기한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때문에 그 물건을 유치했을 땐 유치권을 인정을 해줘요. 나머지는 거의 인정 안 해줘요. 이 얘기는 보세요. 그러면 자, 삼겹살집을 하고 있다가 이 점포가 경매 들어갔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임대차 보증금 둘째치고 권리금하고 뭐 이런 거 받으려고, 시설비 받으려고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유치권을 신고했다. 이 사람이 공사했습니까? 공사 안 했죠? 그럼 이 사람이 채권이 이 중에 하나여야 돼. 자기 딴에 생각합니다. 시설 한 거. 이게 필요비다 이야기야, 여기 들어간 돈이. 필요비인가요? 그 건물에 삼겹살 굽기 위한 주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건물에? 만약에 그 점포에서 안경 좀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거. 다 쓸어버려야 되잖아, 그거.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요비가 아닌 거죠. 비과세는 지붕 고치는 그런 돈이 아니야, 그거는. 그다음에 그 시설이 그 건물을 객관적으로 값어치를 늘려놨나 얘기지. 객관적으로. 삼겹살집 하는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값어치를 늘려놓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 시설이 있으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지, 자기한테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지. 뻥금 얘기하는 안경점 하는 사람, 안경점 할 사람한테는 그거 오히려 철거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유익비에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거. 그래서 대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유치권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요즘 이런 학습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하니까 다들 별로 안 두려워하는데 과거 같았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유치권 신고 있으면 쳐다도 안 봐, 그냥. 다 그냥. 무서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유치권이 되는 줄 알고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 공사대금, 이런 비용들, 이런 채권들 때문에 유치권, 그 물건을 유치할 때만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런 거 있어요, 또. 인테리어. 집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그거 보니까 희한한 애들이 있어, 또. 임대차 계약을 들어가서 살면서 그냥 살고 좀 도배나 하고 살다가 나오면 되잖아. 거기다가 그냥 그 포도주 이렇게 진열장 만들고 대리석으로 깔고 막 그냥 혼자 살아. 그러면서 그 쉽게 얘기하면 몇 천만 원 갖다 바르는 거야. 그러다가 그 집이 경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증금 얼마 안 되거든. 그 자기는 거기 들어간 돈이 이제 아깝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유치권 신고하고 있어. 인테리어 비용 가지고.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것도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근데 가서 유치권 신고하고 신났다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치권은 일단 거기 있는 조문들 얘기하는데요. 일단 결과론만 놓고 보면 이런 세 가지 채권이 아니면 유치권은 인정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이 이제 뭐냐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소멸시효라는 건요,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안 하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거. 이걸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소멸시효가 완성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의 반대말은 취득시효라고 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취득한다, 이 얘기, 취득시효. 그러면 보세요. 채권은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10년의 소멸시효, 일반적인 채권 같은 경우. 자, 가장 흔하게 예를 들면 이제 돈을 빌려줬어요. 1년 동안 쓰라고 빌려줬어요. 1년 뒤에 만기가 됐죠. 상환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걸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런 게 채권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그때 상환기일에 상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안 줬어요. 그러고 이제 말았어. 알아서 주겠거니 하고. 그 어영부영하다 10년이 훅 지났어. 이해하기 좋게 11년째 됐다고 합시다. 11년째 가서 야, 너 그때 그 10억 그거 줘 그러면. 안 갚아도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게 소멸시효예요.
이거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 명언과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증거 자료나 뭐 이런 서류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중에 입증하기도 힘들고 이거 맨 싸움만 된다.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거 지나면 더 이상 못하게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이런 제도를 두자. 이렇게 돼서 나온 게 소멸시효야.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반적인 채권 10년이 지나면 소멸해버리는 게 소멸시효예요. 그럴 때 이제 조심하실 게, 아니 그러면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가 뭐냐? 자, 방금 대여금 청구 이런 게 권리 행사예요. 돈 내놔 하는 게 권리 행사라고. 근데 여기서 권리 행사는요, 내가 전화로 돈 내놔 그랬어요. 2년째. 그리고 처음에 상환 기일 때로부터 10년이 지났어. 그때 가서 또 돈 달라고 했다. 못해. 사라지는 거야.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채권이 발생했는데 행사를 안 했어요. 10년 지나면 소멸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은.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독촉을 했어. 쉽게 얘기하면 권리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지난 건 다 무시하고요. 요때 행사했는데도 돈 안 주면 또 권리가 그대로 있죠? 여기서부터 또 10년 이렇게 가요. 이런 걸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고 부릅니다. 중단 사유. 중단시키고 다시 그때부터 10년이다 이 얘기야. 그럼 중단 사유는 어떤 것들이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행사.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 진행되던 게 중단돼.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10년 이렇게 세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행사인데 조심하실 건 이 행사는요. 그냥 전화, 구두 이걸로는 안 돼요.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법정으로 법률상 청구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 청구 소송 제기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청구 소송 제기하면 권리 행사한 거예요. 그러면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재판 나온 때로부터 재판 판결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 지급하라고 판결 나오겠죠. 지급하라고 판결문 나왔어요. 그런데도 안 지급해. 그러면 또 그때부터 또 그 채권이 10년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소멸시효. 물론 일반적으로 채권은 소멸시효에 10년에 걸리지만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3년, 1년짜리 있어요. 근데 3년짜리, 1년짜리도 중간에 행사를 했어. 3년짜리인데 1년 반 만에 청구했어요. 청구소송까지 했어. 그래서 이겼어. 지급하라고 했는데 또 안 내. 그럼 그때부터 다시 3년이나 그건 그때부터 10년 됩니다. 재판을 거치게 되면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재판을 거치게 되면 10년짜리 소멸시효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얘기야 지금 일반적으로. 몇 년이 됐건 간에. 그럼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이 얘기죠. 물권은. 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간혹 가다가 시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그건 취득시효 때문에 자기 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는 바람에 내 걸 뺏어가는 거예요. 내 권리가 그냥 알아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에 안 걸리고요. 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당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돼 있죠. 그렇죠? 근데 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 채권이라고 그랬잖아. 채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전 채권이야, 이게. 근데 이게 조심하실 건요. 저당권으로 등기돼 있다라는 게 그 금전 채권을 행사하는 거냐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당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저당권 등기해 놨다고 해서 자기 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채권은 행사해야 돼. 그러니까 청구해야 돼 따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뭐야?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뭘 하기 위해서? 유치권의 존재 이유. 자, 여러분들 그 옛날에 존재 이유라는 노래 있었습니까?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이른 아침에 뭐 이런 노래 있잖아. 자, 담보물권의 존재 이유 뭐예요? 채권 보호입니다. 자, 유치권은 담보물권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얘도 존재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청구권 이런 거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점유한다는 얘기고, 유치권은 공시 방법이 점유라고 그랬어요.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날아가 버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냐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냥 유치권만 행사하고 있는 거야. 즉 청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채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뭐야? 청구한다는 뜻인데, 자,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려면 청구해야 됩니다. 채권은. 그런데 유치권만 행사하고 있다? 이게 곧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경우가 나오느냐? 채권, 청구 안 하고 그냥 유치권만 행사하고 있다가요. 채권이 소멸시효가 다 돼가지고 채권이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채권이 소멸했으면 유치권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유치권이 그래서 소멸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고요. 이건 논리가 그대로 저당권에도 갑니다. 저당권 등기해놨다는 게 채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채권을 보호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채권에 따라서 청구 소송하고 청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하고 있는 동안에 10년이 지나가 버려. 그럼 채권은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이 보호해야 될 채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응? 어떻게 됐어요? 소멸했잖아. 그쵸? 그러면 자기가 보호해줘야 될 놈이 소멸했어. 아까 얘기했죠? 안고가 없어졌어 지금. 붕어빵이 아니야. 응? 안고가 없어도 붕어빵이라고 합니까? 자, 보호할 채권이 사라지면 저당권은 더 이상 있을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물권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에 안 걸리지만 보호하고 있는 채권이 소멸하는 바람에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바람에 그래서 무효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얘기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아까 이제 시계 맡겨놓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고쳤는데 10만 원 달래. 그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어느 격식 있는 자리에 가는데 꼭 손목시계를 차야 돼. 근데 10만 원 안 주면 안 내주겠대. 자긴 지금 급해. 가야 되고. 돈은 지금 내일 갖다 주겠다는데 안 준대. 자, 그럴 때요. 다른 물건을 맡기고 시계를 차고 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타담보 제공, 유치권 소멸. 그래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네, 유치권의 점유 상실로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요. 우리 저당권 이제 기본적인 기본 담보 물건이라고 그랬죠. 스탠다드 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